안녕히 주무셨습니까? Good morning. 오늘은 제가 아직도 여기 뱅콕인데요. 그동안 피곤했는지 와 일찍 자서 새벽같이 딱 일어나니까 3시 32분 332 332 아니 삼삼한 사람이 돼서 아침 쭉 묵상하고 너무 좋은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이른 아침 같이 나누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eers. 자,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랐죠. 갑자기 젊은 루트가 프로포즈를 막 하질 않나. 이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웬일이냐. 그죠? 너무 놀랐어. 그러나, 보아스가 그러한 생각을 묵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저 루트가 참 대단한 애다.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저 과부의 그 돌을 다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예를 들어 나오미가 남편하고 떠나면서 그 땅을 팔아. 근데 그 판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완전히 파는 게 아니라 주블리, 그죠? 주블리라는 시간이 올 때까지 그 유스지를 파는 거예요. 리즈를 해주는 거예요. 땅은 못 팔게 돼 있어, 주의시가. 그게 뭐 년수가 많으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산 사람한테 그 돈을 페이하고 다시 사야 되는 부담, 그죠? 아뭐그 땅을 통해서 뭐 열매를 맺고 그건 또 부차적인 이야기고 다음 이야기고, 일단은 땅을 사야 되는 거야. 만약 그 땅을 그냥 버리고 갔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그 며느리에 대한 그 직속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보아즈가 사실은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건 뭐를 의미하죠? 벌써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벌써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니까 루스가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아즈는 이거 참 나에게 득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질서를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인격이죠. 좋은 인격. 우리는 참 모든 삶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해서 겁없이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질서를 지키고, 서열이 있다. 내 중간에, 너, 나오미와 나의 중간에 어떤 다른 더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이를 고하는 거예요. 그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너와 나오미를 책임질 것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침까지. 지금 왜? 새벽. 새벽 한 3시 정도 아니야? 지금 3시 30분 정도. 여기 어둡잖아요. 이렇게 무슨 우리가 전기를 켜기 전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누워 있어. 펴라. 여기서 재미난 것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가 살아 계십니까? 아유,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원래 맹세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드온이 얘기하죠, 기드온. 똑같아. 레위기에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이건 우리 한국 컨텍스트는 뭐냐면, 야, 내가 만약 그거 안 하면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또뭐 이런 얘기, 코미디언들이. 야, 그게 안 되면 내가 네 아들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걸, 말도 안 되는 걸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숨만 쉬고 20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 왜? 20분 동안 숨만 쉬고 버틸 사람 없거든.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까, 둘 중에 하나, 그 친구든지 나든지, 어쨌든 너와 나오미는 지금 이, 미래 추수가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내가 책임진다. 너무 멋있는 거죠.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 아였음이라. 자, 보아스는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합니다. 이제 여차여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말보다 앞서고 깊은 생각 한 후에 말이 가는. 문제가 말이 앞에 가는 게 문제예요. 그거 말이 뭐 앞에 가야 되는 건 마차 때문에 마차를 끄는 말 외에는 말이 가만 안 돼요. 이거 잘 되네. 마차를 끄는 말 외에는 앞서면 안 돼요. 먼저 깊게 생각하고 말은 천천히. 그죠? 말은 충청도 사람처럼 하란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아버지 안녕히 계시유. 그랬는데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도착. 뭐 그런 얘기 장난이죠. 그런 것처럼 너무 말을 빨리 하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람 앞에서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더욱이 지금 루스가 이방인 모아바이 여잔데, 내가 계속 일본과 한국애를 비유하지만, 소문이 났어. 아이, 저 여우 같은 년이 말이지, 응?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지한테 가서, 아니, 새벽에 홀딱 벗고 꼬셨대.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할. 일어나, 가라. 왜?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요즘 말로 얘기해서 미디어에 보아즈는 어떻게 퍼뜨리냐 하면, 보아즈가 먼저 추진했다, 이 일. 이렇게 돼야 되는. 보아즈의 아이디어로 이 결혼이 성사됐다라고 해야 나오미나 루스가 그 지역에서 살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예요. 아, 헛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헛소문이 아니겠죠. 진실을 얘기할 때, 진실이 그의 삶을 어렵게 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보아즈. 보아즈를 한번 보아줘. 보아즈를 한번 보아즈.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것은 방지일 목사님이 전혀 뜬금없이 새벽녘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썼냐. 일찍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거니와 내 생활상으로 몸의 건강상으로 매우 좋은 일이라. 우리 교회가 새벽 제단을 새벽마다 쌓는 것은 심히 좋은 일이다. 이제 이런 주석을 제가 만약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딱 출판하잖아요. 그럼 당장 주석 쓰는 사람들한테 공격받습니다. 아니 지금 보아즈와 루스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일을 했다고 그거랑 어떻게 새벽 기도랑 연결시키느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은 언어라는 데 완전히 락인 데 있고, 언어라는 데 잡혀 있고, 라직이라는 데 잡혀 있고,
자기 원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 요즘 방질 목사님 뭐예요? 아니 그 전혀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질 목사님이 실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고 틀림의 right and wrong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authentic, 이게 진짜냐 가짜냐. 왜? 여기 어떻게? 이건 또 여기는 안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몸을 아끼는 분들은 새벽마다는 못한다는 약속이나 조건을 세우는 이도 있다는 말이다. 아, 나는 몸이 약해서 어쩌고 저쩌고. 방질 목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아파트를 얻고 살다가 근데 저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아, 나는 언제나 거기서 새벽 기도하러 영등포까지 걸어왔다, 새벽에. 오 마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 4마일, 와, 새벽에. 그때도 벌써 연세가 은퇴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얘기, 후회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퇴하시고 80살 때 새벽에 일어나서 3 to 4마일, 한 5K, 5 to 6킬로를 걸으셨다. 이게 대단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안한 거는 하지 않았어. 얘기를 하지 않았어.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그 실존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한테 꼭 질문해요.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해본 걸 자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존주의자들은 생각보다, thinking보다 being, doing이 훨씬 더 앞서는 거예요. 그죠? 실존이 existence precedes essence.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보다 삶이 앞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 보아즈의 지혜로운 이것을 깨달아. 우리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자꾸 죄짓고 실족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싸우고 나의 말의 실수 때문에 기분 상하게 하고 싸우고 주여 짜증납니다. 좀더 얘기하고 싶을 때 참고 묵상해보고 곱씹고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바른 말 아무리 팩트 체크 해도 팩트를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트를 이야기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favor of God and favor of many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복된 보아스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